최순실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정책 서류도 있었고 극비 외교 문서도 있었고 인사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연설문 표현을 도와주고 첨삭해주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사과조차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최순실 게이트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국정 한가운데 최순실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예. 우리는 박근혜 정권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뭐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상식이야 일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정말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아직도 사실 그렇게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예.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너무 비상식적이었다고 봅니다. 즉, 이 권력의 사유화인데, 이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 권력을 그냥 개인의 어떤 사유물처럼 생각해서 내 거를 내가 썼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졌던 게 아닌가. 예. 대통령의 그 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관리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개인에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까지도 다 보고가 되고 또 의논이 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권력의 사유화라는 권력을 사적인 어떤 그런 허들의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봉건 왕조에서 왕이 내 맘이지 뭐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양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비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진짜 연설문을 만들어 오면은 자, 이걸 갖다 그러면 최 여사한테 가서 보여주고 받아와 라고 누군가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연설문이 만들어지면 아예 자동으로 가서 보여주고 다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건지 그 어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럴 수는 없고 잘 아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사실 대통령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다른 사람에게 더 충성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문서를 갖다 매일같이 최순실에게 갖다 줬다면은 그것은 심부름을 한 것이지. 네. 그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심부름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뭐 새해 나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은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네. 최순실 씨가 남겨놓은 PC의 파일을 봤더니 안보 관련 내용, 극비 외교 문서, 뭐 정책 자료, 인사 파일 다 나왔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그 내용들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장관들도 직접 연관된 거 아니고서는 다 볼 수 없는 국무총리도 볼 수 없는 그렇죠. 대통령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또 한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이나 최순실 이라는 대통령이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충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친한 언니 동생 사이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참 존재를 갖다 뭐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언니 동생 사이라면은 지금 박근영 씨 대하듯이 대했어야죠. 예.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대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참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도 대단한 대통령이다라고 좋게 봤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예. 예.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 먼 동생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했어야죠. 거리를 뒀어야죠. 맞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야박하게 대하거나 가족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측근들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그렇지 저렇게 거리를 둬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지금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최순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성격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시작은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이 됐죠. 예. 사실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 이렇게 그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무시로 관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발단이었는데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닙니다. 네. 이 최순실한 사람에게 이런 그 국가 기밀 문서가 넘어가도록 방조하거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했던 대통령의 어떤 이 행위, 예, 대통령의 여러 통치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를 시작했지만 박근혜 게이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믿어서 그런 겁니까? 뭔가 약점을 크게 잡힌 게 있어서 그럴까요?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참 저도 다 믿어지진 않는데. 네, 그건 뭐 저희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상식이나 또는 양식을 가지고서 재산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 문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일벌백계를 주문했던 분이 이 문서 유출을 한 셈이 돼버렸는데 어제 사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미 뭐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문서 등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것을 변명하는 해명하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권 네. 초기에 부득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해명으로 도저히 덮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사과를 믿을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고. 네.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오히려 대통령이 감추려 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맨 처음에 있었지만 어제 보니까 대통령의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검색어에서는 탄핵의 하야가 검색어 우선 상당히 있고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탄핵까지 가야 될 상인가요? 예, 어제 뭐 검색어 1위, 2위, 3위가 다 탄핵에다가 뭐 하야까지 나오는데, 예. 저희 어제 그, 정의당 당사로도 일반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당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고요. 예, 지금 대통령은 지금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해서 하야하던 그 상황. 예. 그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닉슨도 이 사태를 갖다 거짓말로 덮으려다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직면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이 딱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뭐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국회가 뭔가 순서를 잡아가야 될 텐데 뭐부터 잡아가야 될까요? 특검이 먼저입니까? 우선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예. 검찰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특검으로 넘겨야 되고요. 동시에 저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병행. 예. 네, 왜냐면은 대통령은 그 헌법에 따르면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신분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만 국정조사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국정조사에 응해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야, 예. 국정조사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봐야 되고 그것이 따져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대통령이 일방의 어떤 자의로 그냥 어디까지 사과할 것이냐, 어디까지 해명할 것이냐에 맡겨두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미 어제의 그 부실한 사과로서, 대통령의 어떤 그 일방적인 그 사과에만 맡겨두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으로 주변 사람들 조사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 국정조사에 응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 물론 이제 탄핵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개헌은 이제 예. 덮어버려야 되나요? 개헌은 일단 대통령발 개헌은 예.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침몰한 상태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발 개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헌 논의까지도 상당한 손상을 준 상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단둘이 한 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 비서진은 뭔가 여기서 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일부는 수사 대상이고요. 수사 대상이고, 예. 예. 일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비서실장 이하 이 비서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있기 어렵게 된 거죠. 이건 내각도 마찬가지고요. 내각도, 아. 예. 예. 일단 뭐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신뢰와 권위가 상실됐고, 16개월이나 남았지만은,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저는 대통령이 진퇴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예. 자기의 어떤 신변과 관련해서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네.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네, 국회는 즉각 이 특검안을 빨리 그 처리를 하고 예. 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충격도 충격지만은 이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이 나라를 지금 저런 방식의 대통령에게 맡겨도 되는 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낱낱이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이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